또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양식과 넘치는 은혜와 생명을 주는 보혈의 회복과 참된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4장 3절 말씀입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가나안 왕 야빈의 오른팔이 누구입니까? 군대 장관 시스라입니다. 이것은 마쿠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은 시스라입니다. 그런데 시스라를 누가 조종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왕 야빈이 조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군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입니까?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 시대는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넘어가는 과도기 기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청동기 문화이고 세상은 철기 문화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철병거 900대를 몰고 다니면서 번쩍번쩍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문화가 앞서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멋져 보이고 지혜롭게 보이고 먹음직하게 세련되게 보여집니다. 그러한 문화적인, 세상적인, 물질적인 공격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철병거 900대는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철병거 900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시스라가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교회에게도 우리를 공격하는 시스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분별력은 무엇입니까? 이 시스라의 배후가 있는 가나안 왕 야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 배후에 문제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악한 배후에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안목을 가지길 바랍니다. 사단이 배후에서 지금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첫째로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를 공격하고, 자녀 관계를 공격하고, 친구 관계를 공격하여 그 관계를 파괴하여 홀로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에 나쁜 소식과 가짜 소식을 만들고 설교자의 인격을 무너뜨려서 말씀을 말씀대로 듣지 못하게 합니다. 셋째로 성도들의 삶을 분주하게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목숨을 걸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해야 파괴됐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억지로 봄을 만들려 하지 마시고, 먼저 내가 회개하면,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 흘러 넘치게 되면, 얼어붙은 관계에 봄이 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분주한 삶을 멈추고 참된 안식을 누리며 주님 앞에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관계로부터 오는 모든 공격을 사람으로 대응하지 않게 해주시고 먼저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힘으로 파괴됐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함을 회복함을 누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국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